네, 안녕하세요. 네, HBR 코리아 편집장 조진서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댓글 창은 아직 안 나왔네? 네. 아, 저는 여기 화면에 오면 또 댓글이 뜬다는 줄 알았지? 네, 아무튼. 네, 월요일부터 저녁 시간에 저희 또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HBR 9월호에 실린 네, 아티클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참고로 좀 요즘 프로모션 중이라서 저희 HBR을 구독하시면 이런 로우로우에서 만든 이런 가방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HBR이 네, 싹 들어가는 사이즈. 네, 이런 서류 가방을 드리고 있고, 9월호에 나왔던 아티클에 대해서 서울 와이즈병원의 김치현 원장님께서 코멘터리를 써주셨고요. 오늘은 원장님께서 써주신 네,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들어보고 또 저희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치현 원장님은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셨고, 그리고 또좀 특이하게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삼성 네. 서울병원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그 와이즈병원을 원장님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어떤 헬스케어에 의사로서의 헬스케어와 그 비즈니스로서의 헬스케어 양쪽 측면을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벤처 쪽도 이제 많이 이렇게 스타트업 어드바이저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카카오 벤처스에서 지금 자문으로 일하고 계시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 헬스케어 파트너스. 파트너스 네. DHP라는 그런 그 VC 쪽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공동 창업자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저희 HBR 코리아 에디터인 김윤진 기자고요. 네, 김인진 기자가 또 저희 내부에서 또 헬스케어 전문가거든요. 그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네, 아주 똑똑한 기자라서 오늘 많은 질문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원장님 소개가 나왔고, 저는 평소 궁금했던 게 병원이 네. 과천인가 의왕 아닌가요? 아, 예, 의왕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서울 와이즈 병원이에요? 아, 제가 서울대 나왔다고 자랑하려고. 저는 이게 무슨 예. 과천 서울랜드 아니, 약간 아, 이런 아니, 그런, 그런 건가? 예, 고상한 뜻은 없고요. 아, 예, 네네. 그냥 팔아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학벌로 어떻게 좀 병원 해보려고. 그렇구나. 확실합니다. 네, 김천 원장님 소개가 나왔고요. 이게 저그 9월 10월에 나갔던 HBR 아티클이고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실까봐 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23andMe라고 해야겠죠? 이게 네. 영어니까. 네, 23andMe라는 미국의 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 침을 뱉나요? 예, 침을 뱉어서 그 용기를 보내주면 유전자 분석을 해주죠. 해줘서, 근데 그 내용이 뭐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네, 뭐 높다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뭐 인종적으로 족보가 어디로 간다든지 아 당신의 예, 이제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좀 봐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너의 뭐 5%의 인디언 피가 예, 섞였다 뭐뭐 그런 이런 거 거죠. 뭐 그런 거뭐 얘기죠? 무슨 뭐 크로아티아의 어느 지역에서 온것 같고, 3%는 뭐 스웨덴에서 온것 같고 이런 식으로 네네 분석을 해주고,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질환에 앞으로 걸릴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미국에 있는데, 이 업체가 2013년에 갑자기 그 미국 FDA로부터 예. FDA로부터 편지를 한장 받아서 너희 영업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날벼락 같은 편지를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그 뭔가 뭐지 뭐그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게 의학에 정기 관련된 진단 서비스가 돼버리면서 돼버리면 예. 니네들이 병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예. 제대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하는 건 곤란하다. 이제 이런 취지였죠. 네. 예. 그런 이제 날벼락 같은 편지를 받고, 그것을 이제 그 FDA를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뭐몇 년에 걸려서 노력을 네. 해서 이제 다시 서비스를 하게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의 아티클이 실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천 원장님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무슨 요즘에 또 헬스케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 그렇죠. 네, 주식. 주식도 핫하고. 네. 이런 시장인데, 왜 아직 스타트업 중에서는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할수 있는 곳이 별로 없을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비즈니스로서의 헬스케어는 왜 어려운가?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려운가? 이런 말씀을 코멘터리를 써주셨고, 오늘 그것을 좀더 일레버리트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독자 세미나 참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그 댓글로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마 무슨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걸로 접속하셨으면
창을 새로 띄워야 할 수가 있어요. 그 유튜브 창으로 접속을 해야지만 그 로그인이 되고, 로그인을 해야지만 댓글을 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내가 댓글을 달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시면 그 주소를 가지고 유튜브 창을 띄워서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댓글을 달수 있습니다. 네, 많은 실시간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YG 요양병원의 김치원이고요. 오늘은 그 아까 조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23andMe에 대한 코멘터리를 좀더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떻게 주류 비즈니스가 될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토픽들, 이슈들을 중심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책이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책을 이제 몇권 쓰게 됐는데, 이제 항상 책을 쓸 때는 저는 책 쓰면 일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출판사에서 열심히 책 팔아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진짜 부지런히, 조업 부지런히 같은 느낌. 제가 슬라이드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의료라는 곳에서 주요한 뭐 스테이크홀더 또는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보통 이 넷을 많이 넣습니다. 하나는 이제 팔리시 메이커는 정책 당국이 될 거고요. 페이어라고 하면 돈 내는 사람, 그러니까 보험자가 주로 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는 주로 의료 공급자, 그러니까 의사라든지 병원을 말하는 게 되고요. 뭐 페이션트는 당연히 환자가 됩니다. 그럼 과연 이넷 중에서 조금 유치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누가 제일 중요할 거냐라고 한다면은 저로서는 정책 당국이라고 보통 얘기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가지는 변수가 다른 산업보다 훨씬 큰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책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도 이렇게 여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넷 중에서 누가 제일 안 중요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이제 강의가 끝날 때 다시 한번 여쭤볼 건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서 과연 나머지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안 중요할까? 거꾸로 누가 그나마 중요할까? 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원격 진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원격 진료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딱 이어지지는 않는데요. 또 워낙 저희 업계에서는 이게 핫한 이야기다 보니까 좀 별개로 띄어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별개로 띄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표시하면은 뜨게 만들 수 있나요? 하려면 요런 거 네, 누르면 뜨게 되나? 이건가요? 포인터. 마우스인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아니다.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 슬라이드가 뜨지는 죄송합니다. 뜨지는 않나 봐. 그냥 아, 말로 뜰 설명을 거예요. 드리죠, 뭐. 네, 뜰 겁니다. 이게 좀 시차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데 시차가 있어서. 뜨는 그 미국에서 뭐 아마 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원격 진료가 합법이고 뭐 다들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는 알고 계실 텐데 크게 봤을 때 미국의 원격 진료 회사들을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두 회사가 모두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 상태고요. 위에 있는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최초이자 최대의 원격 진료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벌써 주식시장이 상장한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이제 환자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서로 중개해주는 가운데에 있는 플랫폼을 텔라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진료를 중개해주는 모델이고 굳이 이름을 갖다 붙이자면 우버와 같이 타고자 하는 사람과 태워주려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진료를 받는 환자와 돈을 내는 주체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보통은 환자가 직접 내기보다는 거기 환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주로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모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가장 많은 그 원격 진료의 모델이 될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최근에 상장한 아메리칸 웰이라는 원격 진료 회사는 조금 모델이 다릅니다. 이 회사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의사가 자신이 원래 진료하던 환자들에게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게 기본 모델입니다. 근데 전통적인 의료기관들은 원격 진료를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이 아메리칸 웰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자기 환자들에게 진료를 해주는 건데, 다만 모든 의사들이 24시간 진료하는 건 아니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한밤중에 진료를 받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아메리칸 웰은 별도로 계약된 의사들을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 의사들이 커버해주기 힘든 때나 힘든 시간에는 자기네가 계약된 의사들을 동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인프라 제공이 우선이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프라 제공 모델이고, 그래서 굳이 이름을 갖다 붙이자면은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같은 모델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냥 세스형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제 눈에 띄시겠지만 조금 모델이 다르게 됩니다. 제가 굳이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은 뒤에서 이게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된 회사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박이 터졌죠. 주식 엄청 올랐고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안 파는 건데 예, 좀 일찍 팔았다가 많이 못 벌었는데요. 그래서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뇨병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하는 또 다른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인 리본고 얘네도 상장 회사인데요. 사실 얘네는 텔레닥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리본고와 텔레닥이 서로 인수합병을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의미를 갖다 붙이자면은 아 이게 좀 원격 진료에다가 만성 질환 관리까지 연결해서 뭔가를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싶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메리칸 웰은 조금 다른데 얘네는 이제 올해 상장을 하면서 구글로부터 주식 투자를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밝힌 향후 전략 부분에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툴을 개발하겠다라는 게 하나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택으로 약물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진료 받기 전 단계의 진단과 진료를 받고 나서의 약물 배송까지 우리가 전부 다 수직 계열화로 제공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두 회사의 모델이 이러한데 과연 누가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제는 뭐냐면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원격 진료는 많은 경우에는 주로 감기 아니면 알레르기 같은 주로 간단한 질환에 대한 일회성 진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텔레닥이 더 그렇습니다.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굳이 그렇게 만들었냐? 첫 번째, 어차피 감기 봐줄 건데 보던 의사 또 볼 필요가 없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저의 뇌피셜입니다만은 이게 의사들이 자기의 환자를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의사의 힘이 더 강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사들 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선택권을 아예 배제를 시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사 도우미 서비스 좀 비슷한 그런 비슷한 거죠. 예, 니들끼리 알아서 거래하고 이건 곤란해. 네네네. 예, 그냥 우리 무조건 거쳐야 돼라는 아마 계산이 좀 숨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이제 곤혹스러워지는 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과연 텔레닥에서 누가 만성질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보던 환자도 아니고 일회성이었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 과연 리본고와 같은 당뇨 관리 서비스를 갖다 붙였을 때 감기만 보던 환자들이 갑자기 당뇨 관리로 갖다 붙을 것이냐가 조금 아직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현재의 진료 모델로는 손쉽게 만성질환 확대는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에 비해서 아메리칸 웰은 어차피 의사들이 자기 보던 환자들 보던 모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성질환 보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뭔가를 갖다 붙이는 건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아메리칸 웰이 확장이 좀 더 유리한 모델이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텔레닥이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경쟁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 근데 중국 관련해서는 사실 중국은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긴 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약간 저희가 또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뭐 원격 진료 엄청 많이 한대 라는 말씀을 역시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사실 조금 분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에서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온라인 컨설테이션 쪽이고요. 이거는 텔레메디슨과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온라인 컨설테이션은 우리나라로 치면 카톡 같은 데서 의사한테 그냥 뭐 질문 몇 가지 던져서 간단한 것들 질의응답하는 수준이 컨설테이션이고 텔레메디슨은 좀 더 본격적으로 뭐 화상통화 같은 걸 통해서 본격적인 진단 치료를 하는 걸 텔레메디슨으로 본다 그러고요. 근데 실제 현재까지 다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온라인 컨설테이션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텔레메디슨도 점점 늘어나고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핑안 굿닥터스라는 회사가 있고 이제 미국 그 중국의 핑안 그룹 그 보험으로 유명하죠. 예, 네네. 걔네가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홍콩에 주식에 상장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회사는 재밌는 회사인 게 의사를 직접 몇백 명 이상을 직접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플랫폼 모델에서는 그닥 좋은 게 아니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인건비 부담이 큰데 뒤에 빠져 있고 거래만 중개하고 싶을 텐데 왜 굳이 직접 의사를 고용하느냐면은 이 의사들이 진료하는 것 자체를 다 데이터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의사를 고용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거죠. 무섭네요. 이 진료 과정 자체를 이제 인공지능 모델로 만들어버리겠다. 중국 사람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도저히 할 생각을 할 수도 없는, 끌어들일 수도 없는 모델인데 역시 중국이니까 가능한 모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도 막 몇천 명 막 이렇게 고용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몇백 명 고용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뭐 지금은 사실은 통계로는 얘네가 발표는 안 하지만 아마 몇천 명은 거뜬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출이나 수익성이 나오나요? 중국이 싼 것 같아요. 의사가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 나라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매출을 따져보면 진료비 비중이 아직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높은 건 주로 온라인 건강물. 네, 비중이 아직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실 딴 데로 버는 거죠. 그래서 얘네도 사실은 원격 진료만 가지고는 어차피 의사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돈을 버는 것은 아직까지는 건강물 비중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뭐 감기 몸살에 뭐 그런 식이겠죠. 갑자기 뭐 보약이 뜨고 한약 베이스에 뭐 예, 건강식품 뭐 이런 것도 뜨고 이런 것들이겠죠. 네, 예.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국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원격진료는 의사 간에만 가능하죠.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임시로 허용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그럼 이게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떻게 될 거냐,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 원격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몇 가지 전제를 만족시킨 범위 내에서는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사실 지난 국회까지 한 3개 정도의 원격진료 법안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안들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이야기들과 현재 한국의 의료 상황을 종합을 한다면은 한 요 정도 전제 조건을 갖춘다면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1차 진료 환경에서 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1차 진료 기관부터 서울대 병원까지 의료기관들이 무한 경쟁하는 나라입니다. 아무데나 편하게 가실 수 있다는 뜻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다 차단시키죠. 반드시 1차 진료를 거쳐서 가든지 그중에서 의사가 꼭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만 큰 병원에 갈 수 있지 이렇게 환자가 마음대로 큰 병원 갈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원격 진료를 똑같이 다 풀어져 버리면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 가실 겁니다. 그럼 그게 왜 문제냐?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1차 진료 기관들이 문을 닫게 되겠죠. 안 그래도 서울대병원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나왔어요. 네. 출신이지만 특히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대표적으로 네, 이름을 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면 그럼 환자 입장에서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으면 걔네가 무너지든 말든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자잘하게 어디 찢어졌다 이랬을 때 예전 같으면 동네 의원과 한 두 반을 꼬매면 끝날 일인데 이제 나갔더니 동네 의원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제 하나 찢어져도 서울대병원 가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거기 응급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닥 즐겁지 않거든요.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자잘하게 찢어진 환자는 사실 걔네들 입장에서는 환자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환자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1차 진료기관을 보호를 하려면은 원격 진료는 1차 진료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재진 환자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역시 1차 진료기관, 의료기관 간의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차 의료기관 간에도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완전 무한 경쟁으로 풀어져 버리면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소위 콜센터식 이제 원격 진료 의원들이 생겨서 의사들이 다 요 하나씩 끼고 앉아가지고 전화 상담만 하는 일이 벌어질 거고요. 그럼 전국에 한 두 개만 남고 다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재진 환자 위주로 가면은 기존에 내가 보던 환자 위주로 갈 거니까요. 이제 그런 식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일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할 거니까 1차 진료 환경에서 재진 위주로 간다면은 한국에서도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재진이 한번 봤던 환자 또 보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예. 어디가 아프면 첫 번째는 무조건 병원을 가야 되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봤던 감기로라도 한 번은 갔던 의원에 제가 또 감기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모델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더 때가 아파 그러면. 그건 조금 사실 트리키한 문제긴 합니다. 그걸 어디까지 해줄지는. 네. 예를 들면 진단명이 달라지면 또 한 번 봐야 되느냐. 네. 아니면 어떻게든 얼굴 한 번 봤으면 뭐 비슷비슷한 문제들은 그냥 대충 퉁치고 해줄 거냐. 네. 그건 사실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긴 한데 그냥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얼굴로 한 번은 본 사람을 주로 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그림으로만 일단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실제 이 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걸 전제로 했을 때요. 그러면은 사실은 원격 진료 플랫폼의 힘이 강해지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플랫폼의 힘이라는 것은 네가 내가 없었으면 이 환자 못 받았잖아. 근데 나 때문에 이 환자 받으니까 내가 돈을 좀 뜯어갈게 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기본 힘이라는 건데, 이렇게 재진 환자 위주로 간다면은 어차피 그 환자는 내 환자고 네가 해주는 거는 원격 진료를 도와주는 구실밖에 안 되니 내가 돈을 많이 낼 이유가 없다라는 계산이 서로 성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배달의 민족과 같은 시기에 플랫폼이 나오기 힘들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격 진료 솔루션, 아까 제가 아메리칸 웰이라는 회사의 그 세스 모델 같은 회사밖에는 못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은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현실적으로 그나마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원격 진료를 좀 제공할 법한 회사들은 기존의 어떤 의사의 업무 플로우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전자의무 기록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똑딱과 같은 진료 예약 서비스라든지 아마 이런 회사들 위주로 이루어지지만 아주 큰 돈을 벌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좀 본격적인 비즈니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미국으로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저희가 뭐 막연히 기사들만 보면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미국 정도 되고 있는 나라가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리면은 그게 왜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를 이해하시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거를 보험, 그러니까 돈 내는 페이어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보험자를 제가 크게 뭐 사보험과 메디케어로 나눴는데요. 사실 물론 더 많습니다. 메디케어는 공보험의 대표 주자입니다만은 이 이외에도 공보험들도 많고 한데 사실 나머지들은 약간 쩌리들이기 때문에 예, 또 이해하시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제가 뺐고요. 사보험 위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제는 미국의 의료 사보험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자신의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시스템이라는 전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디케어는 이게 저소득층.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고령 노인들. 예, 메디케이드가 저소득층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사보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셀프 인슈어드라는 게 있고 풀리 인슈어드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 셀프 인슈어드에서 셀프라는 것은 회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들어준 회사 자신.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어떤 해에 무슨 이상한 일이 터져가지고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네. 그럼 내가 그 책임 회사에 내가 짓게 라는 겁니다. 풀리 인슈어드는 반대예요. 이것은 보험회사가 지겠답니다. 그러니까 풀리 인슈어드는 어떻게 해석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같이 그냥 보험회사들이 만든 기성상품들이 보험이 있고 거기에 나는 그 중에 하나를 가입하는 시스템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보험회사에. 네. 근데 셀프 인슈어드는 그 책임을 회사에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왜 그지 회사가 예 예를 들어 동아일보다 그럼 네. 동아일보가 조진서 기자님한테 보험을 들어주면서 네. 혹시 막 조 기자님 이상한 병에 걸려서 의료비가 많이 든다 네. 그럼 그 책임을 내가 동아일보가 지겠다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네. 직원이 엄청 많으면 네. 리스크 해치가 되겠죠. 네. 리스크가 네. 분산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를 기성 상품 보험으로 가입해 버리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좀 많이 뜯어갈 텐데 네. 그게 아까우니까 내가 직원들이 충분히 많으면 내가 왜 그걸 줄 거냐. 그 부담 내가 져도 된다라는 계산이 서면은 셀프 인슈어드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면 셀프 인슈어드 왜 이걸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셀프 인슈어드는 글자 그대로 회사가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험 상품 설계에 회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죠. 그리고 전통적인 풀리 인슈어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내가 보험이고 내가 잘 알고 내가 보수적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험에 넣을 수가 있는데 셀프 인슈어들은 회사에서 봤을 때 아 이게 보험으로서는 좀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슬쩍슬쩍 끼워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 돈 내가 되니까 넣어줘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기존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 한 상반기까지 왜 이제 미국에서 검색해 보면은 뭐 땡땡땡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가 미국의 사보험 보험 적용 받았어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는 그 대부분이 사실은 셀프 인슈어드였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험이 아닌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꼭 돈이 안 돼도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도 왠지 내가 이걸 해주면 우리 직원들이 좋아할 것 같아. 충성도가 올라가고 이 양반들이 딴 데 도망 안 갈 것 같아 라는 것들은 사실은 포함을 해줬던 거죠. 네.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사실은 원격 진료입니다. 왜 그러냐. 미국에서도 원격 진료가 의료비를 절약해 줄 수 있을지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논문들은 많은데 줄여준다 못 줄여준다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니까 인간들이 막 써가지고 네.
예전 같으면은 그냥 네. 불편해서 안 가고 말았을 사람들이 전화 막 걸어서 사실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럼 인건비는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왜 셀프 인슈어들은 그걸 해줬느냐? 직원들이 복지도 복지지만 근무 시간에 땡땡치고 진료받으러 가면 곤란한데 원격치료를 해주니까 저기 구석탱이에 가서 전화 한 통하고 진료받으면 또 와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의료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열심히 일해라라는 개념을 해준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약간 여담입니다만 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미국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왜 좋은 복지가 많다 그러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저게 있습니다. 그 여성 직원들을 위한 난자 냉동 서비스. 네, 혹시 이제 나중에 늦어졌을 때 네. 그래서 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냐 좋은 회사라서 그렇냐 그게 아니고 젊었을 때 임신 못해도 되니까 열심히 일해라 아, 걱정하지 말고 일단 네, 일이나 해 네, 회사가 다 보장해 줄게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무섭네 무서워 네. 그러니까 원격진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랑 상관없이 왜 바뀌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셀프 인슈어드를 하더라도 보험 자체를 동아일보에서 관장하기는 힘들거든요. 내가 안 하던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보험회사에 맡기긴 맡겨요. 네.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사보험에서 관리라고 써놓은 게 셀프 인슈어드도 기존에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니 앤서미니 이런 기존 주류 보험회사들이 그걸 위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거죠.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일단 내 돈 안 드리고 셀프 인슈어드가 지 돈 들여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지켜본 거예요. 네. 그래서 한 3, 4년 동안 지켜봤더니 아 이게 말이 되는구나. 이게 의료비를 생각보다 절약해 줄 수 있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해서 아 이제는 내 돈 들어가는 풀리 인슈어드 고객한테 이거를 적용을 해줘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선 게 제가 볼 때는 작년 하반기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분리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전히 많은 기사들이에서 그냥 땡땡땡 보험이 이거 해줬대라고 하는데 검색해보면 아직은 셀프 인슈어드인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국만 보고서 야 미국은 보험에서 다 해준다는데 왜 한국에선 안 해줘? 다릅니다. 그게 보험이 사실은 아닌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냥 복지네. 사회 복지. 그래서 그거를 효과적이라는 분리해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은근히 검색해보면 재밌는 건수들이 꽤 나옵니다. 막연히 저희가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많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과연 그럼 한국에서는 셀프 인슈어드 역할을 누가 해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셀프 인슈어드가 마중물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보험 구조를 가진 나라가 사실 미국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보험 아니면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사회보험인데 이런 식으로 나설 데가 없는 거예요. 다들 처음부터 비용 효과성부터 따지니까. 네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디지털 헬스케어의 어떤 제가 볼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선 사람들이 좀 쓰기 시작을 하는 계기가 있어서 많이 쓰게 됐다. 그럼 데이터가 쌓일 거고요. 데이터가 쌓이면 뭐 인공지능 같은 걸 통해서 점점 성능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성능이 어느 이상 좋아지고 나면 효과를 입증할 수 있겠죠. 비용 효과성 같은 것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보험한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용 효과성이 있으니까 우리 거 보험 적용해주세요 말이 되면 이제 점점 선순환입니다. 보험 적용까지 되면 더 많은 소비자가 쓸 거고 그럼 이게 점점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올 텐데 미국에서는 이 첫 단계 마중물 역할을 해준 것이 고용주인데 과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누가 이 마중물 역할을 해줄 거냐가 사실은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깊게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이제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그 사회보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건강보험 같은 곳에서 임시수가를 만들어서 일단 식약처나 FDA 같은 곳을 통과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시수가를 좀 주고 한 1, 2년 동안 돈을 준 대신에 그 기간 내에 효과를 입증하면 계속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탈락하는 거고의 구조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중물에 대한 중요성 그냥 야 니들 좋다며 근데 왜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보여줘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고요. 네. 좀 앞서가는 것 같지만 네. 그 미국에서는 원격진료 한다 그러면 의사들은 반발이 없었나요? 미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한국같이 의사들이 무한 경쟁해야 되는 나라가 없어요. 지리적으로도 네. 워낙 떨어져,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미국에서 진료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5분에 한 명씩 예약 서비스로 진행하거든요. 어차피. 한국처럼 3분 진료를 해서 끝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널널하게 하고 그럼 남는 시간에 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남들이랑 다른 의사랑 그렇게 경쟁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함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의사들이 원격 진료 플랫폼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의사는 뭐 비유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우버의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아무래도 뭐 전문직이라는 파워가 있을 테니까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임계점을 사실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플랫폼의 힘이 강해지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래 나 남는 시간에 좀 쓰지 뭐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발목을 잡히는 사태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 생각하는 비용 효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먼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당뇨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사람들이 살이 많이 찌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당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살을 빼주면 체중의 5에서 10% 정도를 빼주면은 당뇨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뇨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보험을 받기 위해서 비용 효과성 데이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그 데이터인데요. 글씨가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나눠서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비용을 얼마나 아껴줄 수 있는지를 얘네가 이제 또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처음에 돼 있는 것은 첫 해에 돈만 썼으니까 마이너스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들이 당뇨병이 안 생기면서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럼 과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보험 입장에서는 이게 몇 년 정도 안에 돈을 뽑을 수 있어야 얘네를 보험 적용을 해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 기자님 어떠세요? 보험이라면 한 몇 년 정도? 10년은 좀 긴 것 같고. 3년. 3년 보십니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1년을 좋아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근데 사실 꼭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서만이 아니라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보험에 드는 것이 고용주를 통해서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내가 올해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이 인간들한테 해줬어. 근데 이 인간이 내년에 직장을 옮겨버렸네. 그럼 보험이 바뀌었네. 네. 그럼 돈은 내가 됐는데 이득은 딴 보험회사들이 가져가는 사태는 보기 싫은 거죠. 그쵸, 예. 예, 근데 물론 모든 직원들이 매년 직장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건 얘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2, 3년까지는 봐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물론 이렇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한국 같은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게 달라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 나라를 떠나지 않는 이상 저는 국민건강보험의 굴레를 못 벗어나니까 네. 예를 들면 한 5년, 10년 정도 만에 돈을 뽑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은 사실은 나쁘지 않은 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이슈는 오히려 사보험,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해야 되는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국가보험을 가진 나라에서는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인 네.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네. 그런 시각이 네. 있다면은 네. 좀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보험에서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험은 뭘 좋아하느냐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지속형 혈당 측정계 또는 연속 혈당 측정계라는 제품입니다. 글자 그대로 몸에다 갖다 붙이면 혈당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제품이에요. 아마 기본적으로 익숙하신 것들은 이렇게 손가락을 찌르면은 네. 예, 그걸다가 이제 기계에 넣으면 그때 혈당만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당뇨병의 종류에 따라서는 하루에 이렇게 되면 막 8번씩 찔러야 되고 이러면 사실 너무 아프잖아요. 네, 네. 한두 번이면 상관없지만 네. 그래서 이 연속 혈당 측정계라는 제품이 나온 겁니다. 그냥 계속 차고 있는 건가 그럼? 예예. 예. 그러니까 요게 이게 사람의 배인데요. 배에다가 요걸 이제 꽂아주고 있습니다. 뒤에는 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다가 꽂습니다. 그러면은 5분에 한 번씩 혈당을 알려줍니다. 대개는 앱에다가요. 아프진 않네. 침이니까 안 아플 순 없겠죠. 저도 차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침이 없는 것도 만들고 있다라는 뭐 설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 정도 기술은 안 되고요. 네. 근데 침이니까 꽂을 때는 아프겠지만 뭐 생활할 때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네. 근데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저도 이제 그 주전적으로 당뇨가 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서 아이고. 민감합니다. 예. 아유, 안 아픈 게 나와야 되는데. 가족력이 있으신 네.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사실 단점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얘만 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 한 번씩 찔러가지고 찔러서 나온 수치랑 얘를 비교를 한번 해야 돼요. 잘 맞는지. 또 0점 보정을 또 해야 되는구나. 예. 또. 근데 또 결정적인 단점은 얘가 수치를 이상한 수치를 알려줄 수 있잖아요. 네. 혈당이 너무 낮거나 혈당이 너무 높으면 그대로 믿으면 또 안 돼요. 또 찔러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다는 네. 의미. 그게 좀 안타까운 단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에 한 번씩 계속 알려주기만 해도 어디냐라고 하는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 가운데 있는 회사는 경쟁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제품인데 얘는 아침에 한 번은 찔러야 되지만 수치를 알려주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더 이상 찌를 필요 없어요. 그걸 계량했습니다.
어쨌든 좀 좋아졌죠. 좀 덜 찔러도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사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얘는 이렇게 뭐 하나 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로 팔에다가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만한 파스를 붙이는 거고, 최근에 나온 버전은 우리나라로 치면 1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로 훨씬 작아졌고, 침이 있긴 합니다만은 훨씬 네. 작아졌고요. 근데 얘는 문제는 붙이고만 있으면 혈당을 알려주지는 못해요. 네. 갖다 대야. 네, 전용 리더기나 요새는 또 좋아져가지고 스마트폰 앱만 깔아서 스마트폰을 옆에다가 쓱 갖다 대면 현재 혈당과 그 이전 혈당을 쭉 보여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보통 얘를 한번 붙이면 2주 동안 쓸 수가 있는데 2주 동안 아침마다 찌를 필요가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얘가 이상한 수치 얘기하면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주 동안은 또 찌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리즈너블하네요. 대신에 네. 5분에 한번 알려주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어, 네. 제가 갖다 대야만 알려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아까 김 기자님 있었죠? 네. 예, 그 김 기자님께 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제품 중에 현재 미국에서 두 가지 제품만 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받고 있을까요? 또는 어느 하나가 보험을 못 받고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1의 확률이네. 네, 하나만 찍어보세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뭐가 못 받고 있을까요? 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네. 숙가를 받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어쨌든 기존 혈당기, 혈당 측정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제품을 그러니까 뭔가 의료비 절감이라는 목적에서 봤을 때 이거 사고 또 사야 되잖아요. 새로운 제품, 네. 기존 혈당기에.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런 보험사 입장에서 딱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는 5분에 한 번은 안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그렇네. 네. 예, 좀 예, 일부러 제가 그냥 쓱 그냥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냥 아마 이런 생각은 드실 겁니다. 왠지 가운데 있는 놈을 일단 받지 않겠냐. 뭔가 양쪽에 다 그쵸. 비슷비슷하니까 받으면 일단 가운데 있는 놈은 받을 것 같고 1번이냐 3번이냐가 문제인데 1번이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제가 방금 떨렸어. 예, 저희 짜고 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5분에 한번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종이값, 그 다 센서잖아요. 예, 그 센서 값이 들어가는 게 나는 싫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의료비가 확실하게 아껴주고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냥 5분에 한번 알려주고 이거는 뭐 why not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은 굳이 나는 보험 적용 안 해줄게라는 게 방침인 거죠. 그게 보험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아니 세상에 5분에 한번 알려주는데라고만 접근해서는 곤란한 겁니다. 이런 좋은 게 있는데 네, 그건 네, 상관없다. 근데 보험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건 이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 안 해라는 게 기본적인 보험의 태도인 겁니다. 좀 다른 사례로 비슷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모 대표적인 의료 인공지능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낸 인공지능의 그림인데요. 뭐냐면 이게 가슴 엑스레이입니다. 근데 여기 뭔가 보이죠? 그래서 네. 요거는 여기가 폐결핵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 두 군데는 그거보다는 가능성이 좀 낮지만 폐결핵일 가능성이 있는 게 보이니까 판단은 의사인 네가 잘 해라 라고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FDA 허가를 받았거나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료인공지능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의사 혼자서 판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91%쯤 정확한데 네. 의사가 그 인공지능을 같이 쓰면은 한 3-4%쯤 더 정확해서 한 94-5%쯤 정확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저게 네. 지금 폐결핵이 실제로 저렇게 생긴 건 아닌 거죠? 폐결핵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를 그냥 그 색깔로 강조하는 아, 예, 거죠? 아예 그겁니다. 아, 폐결핵은 빨간색 아닙니다. 아, 네. 예, 의사 보고 주의 깊게 보라고. 아 네네네. 예.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보험 입장에서 생각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의료 영상 인공지능의 보험을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 세계 최초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2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레벨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등급이 높아지는 더 좋은 제품인데요. 레벨 2에는 얼핏 보시면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진단 능력 기존보다 뭐 전체적으로는 기존과 유사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이 레벨 2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3-4% 정도 정확하게 해줄게를 레벨 2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비고에 보시면 별도 보상 안 해준다. 그러니까 보험 수가 안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레벨 3 정도 돼야 보험 수가를 해준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기존 대비 현저하게 잘 해주거나 아예 의사도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봐주면 보험 줄게 라는 게 이 어떤 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레벨 3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수준도 높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데 가나다라로 갈수록 연구 등급 수준이 올라가고요. 그 중에서도 다등급 이상의 연구를 해야 보험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다등급에 보시면 뭔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환자 아웃컴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환자 아웃컴이라는 말은 이걸 진단의 기기로 썼을 때 환자가 더 오래 살거나 뭐 암이 더 빨리 치료가 되거나 이런 정도의 가치를 아웃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진단은 여기 앞단계에 있고 최종 치료 결과는 완전 뒷단계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진단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환자가 반드시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아까 가슴 엑스레이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인공지능이 잡아내는 것은 아무래도 의사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진짜 조그만 변화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그 변화를 조금 잡아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오래 살기까지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껏 잡아냈지만 지켜보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런 이제 이유로 이게 현실적으로 아웃컴이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 달라진다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상당히 네. 오랜 기간 동안 큰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야 입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서 다들 야 이거 이제 기존 제품 가지고는 보험 수가 받는 거 만만치 않은 일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미국에서 일부이긴 하고 임시 수가이긴 하지만 보험 수가를 받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단순히 이들은 뭐 판독 정확도 3% 4%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예 다른 가치를 들고 나왔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사례고요. 얘는 하트플로우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먼저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심증 아니면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게 심장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제일 정확한 검사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데 있는 동맥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철사를 집어넣어요. 표정 별로 안 좋으시네. 철사를 심장까지 집어넣어서 거기다 막 물감을 뿌리고 뭐 생 난리를 쳐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근데 왠지 척 들어도 별로 안전할 것 같지가 않을 것 네, 같고 네. 돈도 많이 들 것 같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고 뭐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어쨌든 의료비가 꽤 들어가죠. 그래서 예전부터 의사들이 관심이 가졌던 게 아 이걸 꼭 해야 되는 환자면 안 할 수 없겠지만 이게 좀 안 해야 되는 환자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좀 발라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전에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CT를 찍는 거예요. 관상동맥 CT라는 것을 전문적인 CT를 여기다 찍어서 그러면 이제 혈관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이게 CT 이미지로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막상 이걸 해봤더니 혈관이 좁아진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졌지만 혈류 그 사이로 혈관으로 지나가는 혈류가 정상이면은 왜냐면 이게 좁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빨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류가 빠르면 사실은 상관없다. 근데 좁아졌으면서 혈류까지 망가져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건데 네. CT라는 것은 어떤 그 정적인 이미지 어떤 순간을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CT만 가지고는 그걸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그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복잡한 검사를 했던 건데 그거를 도와주겠다는 애들이 얘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관상동맥 CT를 찍은 데이터를 자기네 인공지능에 집어넣으면 그 혈류의 흐름 여기 0.69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혈류의 흐름을 지들이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다른 사람들하고 데이터를 비교해 그렇죠. 예, 기존에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관상동맥 조영술 데이터와 관상동맥 CT 데이터를 얘네는 다 매칭을 시켜서 가지고 있었던 셈인 거죠. 그래서 얘네는 임시 수가를 아직은 임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미국, 일본, 영국에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의 가치는 뭘까요? 얘네는 무슨 판독 정확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판독 정확 이런 건 난 모르겠고 기존의 의사들이 이런 거 못 봤던 건데 혈류 흐름은 기존에는 우리 눈에 안 나왔던 건데 그거를 잡아서 비싼 검사, 위험한 검사를 안 해줄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사실은 보험 입장에서는 계산이 쉬워져요. 아, 연간 단위로 이 검사를 적용하면 기존에 이 검사 했던 사람 중에 몇 명 있으니까 얼마를 아끼고 계산 척척척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사실 수가를 받을 수 있었고 얘네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수가가 지금 950불입니다. 네. 네, 한 110만 원 정도 하겠죠. 와. 참고로 거기에는 관상동맥 CT 값은 빠져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값만 110만 원. 와, 그래서 이거 개발에 한국 교수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저희들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못 들어오겠구나. 우리나라는 CT 한번 찍는데 20만 원이면 되는 나라인데 데이터 분석하는데 누가 이거 110만 원? 네, 물론 이제, 이제 디지털 기술이니까 가격은 떨어지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당분간은 한국에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겠다. 한국 환자들 어쩔 수 없이 이제 찔러서 아직은 하셔야 되겠다. 이제 뭐 이런 예, 생각이 들죠. 그렇게 안 비싸고 물론입니다. 이거 아마 110만 원 안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플 뿐이구나. 예, 그 다음도 사실은 좀 비슷한 경우고요. 이것도 좀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일단 당뇨가 진단이 되고 나면 무조건 매년 한 번씩 눈 검사를 하셔야 돼요. 망막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망막이 이미 망가지기 시작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잡아내면 이제 저희가 레이저 치료 같은 걸 해주면 실명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력이 나빠지는 걸 최대한 늦출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환자들이 그렇게까지 부지런하지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차라리 양반이죠. 우리나라는 뭐 안과 의사 보기 어렵지 않으니까 저 같은 이제 내과 의사가 아 이제 1년 되셨으니까 이제 안과 검진 한번 받으시죠. 그러면 뭐 손쉽게 동네 안과 가서 검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예, 미국 같은 나라 저 같은 내과 의사는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왠지 내가 약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네. 당뇨 약을 내가 먹어야지. 그래서 저한테는 오시는데 문제는 제가 1년이 돼서 이제 안과 한번 보시죠. 그럼 하이 뭐 당장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잘 보이고 왠지 안과에서 한번 보려면 시간을 많이 걸리고 그럼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제대로 검사하시는 분의 비율이 1년에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뭐 해주는 애냐? 얘는 망막 사진을 찍은 것을 판독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망막 사진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환자는 1년 뒤에 또 검사하면 되는 사람인지 지금 당장 안과의사를 보러 가야 될 사람인지를 발라주는 제품입니다. 그럼 이 제품은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과의사에게 설치하는 게 아니죠. 저 같은 내과의사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찾아오실 거니까. 네. 그럼 저희 진료실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면은 환자분이 뭐 안과의사 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는 못 받겠어요 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찍으시면 5분이면 결과 나옵니다. 그럼 웬만하면 그 정도는 하고 가실 거고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이거 당장 안과의사 봐야 돼 라고 한다면 웬만큼 간이 크지 않고서는 그분들도 다 안과를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드디어 이제 2021년도 수가를 이제 올해 이번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뉴스고요. 그래서 얘네는 뭘로 인정받았냐? 뭐 판독 정확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른 회사들 중에서는 망막 사진을 분석해서 뭐 15개 질환을 판독 정확도를 도와주겠다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근데 걔네는 현재의 논리에서 수가 받기가 힘든 거예요. 아웃컴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네. 얘네는 아웃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매년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하던 사람을 더 많이 하게 도와줄게 라는 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후지거든요. 진단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할까? 1년 뒤에 할까밖에 안 봐주지만 얘네는 수가를 받는 겁니다. 그게 보험의 논리인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최근에 이제 불과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뉴스인데 이거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대단치도 않은 회사인데 뭐냐면은 그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이죠. 중풍이 네. 생겼을 때 이게 주로 중풍 증상이 생기고 뭐 마비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 대개는 한 대여섯 시간 내에 병원에서 진단이 다 끝나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공격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복도 훨씬 잘 되겠죠. 근데 그게 여섯 시간이 넘어버리면 안타깝게도 못합니다. 그냥 환자가 운이 좋으면 좋아지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빨리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근데 아시겠지만 병원이 바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중풍이 생겼다, 응급실에 갔다, CT나 뭐를 찍었다, 그럼 이제 그걸 누가 판독을 또 해야 되고, 그걸 또 전문의가 봐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껏 찍었는데, 영상의학과에서 너무 바빠서, 또는 순서대로 하나씩 보고 있는데, 사실은 중풍 걸린 환자 CT가 저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봤더니 이미 6시간 지났어. 이제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네. 얘네는 뭘 해주느냐면은 CT를 분석을 해가지고 중풍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순위로 올려줍니다. 일단. 그리고 또 의사들한테 알려줘요. 알람을 바로 뿌려가지고 야 중풍 의심되는 사람 왔다라는 걸 뿌려주면 다들 신경을 쓰겠죠. 다른 환자들은 조금씩 기다려도 되지만 이 환자들은 시간이 워낙 중요하니까. 네. 예,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판독 정확도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그럼 얘도 판독 정확도 사실 별로 안 따집니다. 판독만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얘는 기존에면 우리가 6시간을 놓쳐서 훨씬 나빠졌을 수도 있는 환자들을 최대한 빨리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골든아워를 안 놓치는 그렇죠. 소위 말하는 골든아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수가를 임시 수가이긴 합니다만은 수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위음성? 위음성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음성이라 하면은 사실은 병이 있는데 놓친 거잖아요. 네. 얘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 환자들은 예전 시스템에서도 어차피 우선순위가 밀렸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거 썼다고 나빠진 건 아니잖아. 라는 게 얘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양성.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나온 사람도
아니 그런 사람 몇 명 없으니까 이 시스템의 어떤 효율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면 말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독 정확도를 안 따져버리니까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걸 만든 회사가 지난달에 또 수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보험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지 네.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사실 의료 인공지능 회사들은 아직은 판독 정확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판독 정확도가 의사를 제끼고서 인공지능만 가지고 받으면 이게 좀 달라지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뭐 조금 그런 표현입니다만 일단 의사가 가만히 안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FDA 입장에서도 부담이에요. 예, 왜냐하면 설사 웬만한 데이터가 있어도 어쨌든 이게 의사 위주로 돌아갔던 시스템이 기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허가를 내주려면은 웬만큼 좋은 데이터가 안 나오면은 섣불리 허가를 어차피 못 내주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이제 이런 길을 찾는 게 나은 거죠. 얘네는 지가 독자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기술적으로는 심지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트플로우 같은 경우에 전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조심스러운데 제 주위에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하트플로어가 왜 인공지능이니? 이거 인공지능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술적으로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가는 먼저 받았잖아요. 네, 얘네는 네. 벌써 2년 전에 수가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하느냐를 생각해 볼 만한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하긴 뭐 좀 더 뛰어난 의사라고 뭐 수가 더 주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더 정확하게 봤다고 더 돈 주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 맹점입니다. 그냥 일정 자격만 갖추면 똑같기 때문에 기존은 사실 시스템에서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B2C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헬스케어 먼저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제 책에도 안 나온 정말 최신 슬라이드들이고요. 근데 저도 아직 생각이 완전 정리가 되진 않아서 조금 중언부언할 수 있는데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헬스케어에서 소비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B2C는 만만치 않다. 이건 정말 힘든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그 근거를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모든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죠. 탐색제냐, 경험제냐, 신용제냐. 탐색제라고 하면 탐색하면 네이버, 네, 알만한 애들한테 물어보거나 네이버 가서 잘 검색해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게 탐색제고요. 경험제는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직접 써봐야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경험제. 신용제는 경험을 해봐도 알 수 없다. 네, 예를 들면 헬스케어가 사실 대부분 여기에 속하죠. 네, 이게 수술을 받아도 내가 좋은 수술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의사가 하라 그러니까 한 거고 네. 수술 잘 되셨습니다 했으니까 잘한 거지 네. 내가 경험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차량 정비소도 좀 비슷한 맞습니다. 경우네요. 네, 똑같습니다. 아, 뭐 휠 갈아입는 거 그런가? 네. 그냥 뭐 오일 교체 이런 거야 내 눈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네. 저기 속에 있는 뭐 복잡한 부품이 네. 잘못됐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누었는데 그래서 신용제는 사실 기존 의료기기는 대부분 사실 신용제죠. 많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으로 느끼기는 힘든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경험으로는 모르겠지만 검사했더니 의사가 자꾸 아 이거 좋아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네. 그에 비해서 B2C 헬스케어는 그렇게 의사같이 쉴드를 쳐줄 사람이 없는 거죠. 소비자에게 직접 팔아야 되니까. 그럼 직접 소비자가 뭔가를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는 사실 생각보다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무엇인가의 경험을 주는 게 B2C에서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홍삼이라든지 안마의자 같은 것들. 그래서 저희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반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최고 경쟁 상대 또는 우리들의 목표는 홍삼이다. 홍삼이 지금 시장이 몇 조인데 우리는 지금 10억, 20억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홍삼만큼 해야지 우리는 효과 있다는 거 입증도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딱 먹는 순간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왠지 건강해진 것 같고 네, 아침에 뭐 거뜬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드시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하시는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이제 착각 또는 환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우리는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애매하게 한 환자 한 2, 30명 데리고 대충 뭐 임상시험 비스무리한 거 하나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B2C도 아니고 의료기기도 아닌 이 애매한 영역을 개척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제3의 영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예요. 제대로 의료기기로 갈 만큼의 가치는 입증을 못했고 근데 B2C만큼 확실한 경험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골랐단 거죠. 확실한 경험은 없고 확실한 가치도 없고. 근데 그게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걸로 도매금 해가지고 그냥 대충 뭐 앱 하나 만들어서 그냥 뿌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 물론 뒤에서 몇 가지 슬라이드로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절대 이 중간으로 들어와서 애매해져서는 곤란하고요. 차라리 안마의자가 되든지 그게 아니면 제대로 된 의료기기가 되든지 길을 잘 선택을 하셔야지 우리는 디지털이란 걸 뒤에 숨어가지고 애매한 제품 만들어서 애매하게 가겠다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잘 안 나온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불 의향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이제 경영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죠. 소비자가 가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뭐 유사한 상품이 있을 때 아 저거는 애플이 만든 거고 나는 삼성이니까 왠지 가격이 좀 싸야 되겠지. 뭐 이런 비교하는 것들이 이제 경쟁 상대와의 비교겠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코스트 플러스 또는 이제 비용 기반으로 해서 아 척 보니까 요거 만드는데 얼마쯤 들었을 것 같으니까 한 만 원 들었을 것 같으니 내가 13,000원 낼 수 있겠어. 뭐 이러는 게 이제 비용 기반이고요. 가치 기반은 아 내가 이걸 통해서 얻는 가치가 한 2만 원 되는데 그러면 한 19,000원이면 내가 내줄 수도 있어. 이런 게 기본 이제 가치 기반이 될 거고요. 요걸 헬스케어에 좀 갖다 붙이자면은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에 갖다 붙이자면은 안타깝게도 유사 상품이 잘 없어요. 시장이 없으니까. 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예 의료기기든지 아예 B2C 헬스케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비교할 상대가 잘 없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네. 얼마를 매겨야 될지 모르겠다. 비용 기반으로 간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특히 완전 앱처럼 순수 디지털 제품은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하드웨어가 하나 끼어 있거나 아니면 순수 앱 기반이라 하더라도 그 뒤에 사람 코치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에 아 그래 이건 앱이지만 사람 코치가 붙어 있으니까 사람 인건비를 생각하면 이 정도 돈은 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소비자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델로 가면 그나마 좀 가능한데 일단 뭐 순수 다이어트 코치다 하면 그런 거죠. 사람 만났을 때 이 정도 되니까 네네. 그래서 아 뭐 내가 다이어트 코치를 사람으로 쓰면 이 정도니까 앱 버전이지만 얘는 사람이 붙었으니까 내가 인건비도 내주겠어. 이제 이런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순수 앱 기반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 업계에서 요새 이제 뜨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것들은 순수 앱 기반으로 뭐 불면도 도와주고 뭐도 도와주고 한다는데 이제 순수 앱 기반이면 이제 조금 난감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앱인데 왜 앱이 한 달에 5만 원씩 내야 돼? 네. 예, 이쪽 만드는데 뭐 1,000만 원도 안 들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가치 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비자를 폄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소비자들은 가치 특히 건강과 관련된 가치를 이렇게 본인이 평가하기 힘들거든요. 예, 이걸 막 아무리 뭐 복잡한 데이터를 만들어도 보험은 받아들이죠. 보험은 그걸 아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당신이 지금 10% 살을 빼서 장기적으로 당뇨병이 잘 안 걸리면 네가 당뇨비 들어가는 의료비가 얼마인데 그거 절약해줄게 뭐 이런 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걸로 또 가치를 매기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B2C로 가기가 좀 곤란한 구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요거 혹시 아시나요? 프라엘. 예, 둘 다 LG전자인데 요거 프라엘이죠. 예, 요거 이제 피부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뭐 LED가 네. 번쩍번쩍하면서 좋아진다는 그놈이고. 아, 이거 탈모 이거. 예, 요번에 나온 탈모 프라엘 브랜드로 이렇게 너무 관심. 아, 이렇게 나왔어? 어, 노벨상 감이 아니야 이거. 예, 확실히 효과가 있으면 노벨상 감이겠죠. 네, 예, 저는 예. 완전 해결 치료는 아니고 아. 원래 있는 머리를 좀 이렇게 두껍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두껍게? 예. 판사님 저는 아무런 판사님 저는 아무런 가치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왜 제가 이걸 비교를 했냐면은 요거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프라엘은 뭐 대박을 한번 쳤었고, 네. 저는 얘는 대박 쳤지만 얘는 대박 못 칠 것 같거든요. 프라엘이니까 그 화장 잘 먹게 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 레이저 같이 피부 좋아진다. 피부가 좋아진다. 예, 쓰고 예. 말씀. 예, 이렇게 하고 있어. 하루에 뭐 10분, 15분씩 하면은 아. 한 70만 원씩 아마 했을 텐데. 아, 그러니까 피부과에 가면 이 쏘는 그거, 것처럼. 그거, 그거. 예. 아,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프라엘은 왜 잘 됐느냐?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피부과에 가서 이거 하시려면은 한 번에 10만 원씩 보통 한 200만 원, 300만 원 드셨잖아요. 집에서 매일 하는데 70만 원이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실제 피부과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사실은 슬쩍 감춘 거죠. 당연히 효과가 적겠죠. 의료용이고 의료용이 아니니까.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가치 제한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건 어떻느냐? 제가 피부과 전문인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이제 레이저로 어떤 그 탈모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기존 진료에서 사실 메인스트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을 환자분이 평소에 현재 그 피부과에 가서 이런 걸 많이 한다. 그러면 얘기가 쉬워지죠. 똑같은 거 싸게 하십니다라고 팔 수가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 비교할 대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소비자 입장에서 선뜻 돈을 못 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지. 예, 뭐 네. 어떤 회사인지 아 브랜드를 말해버렸구나. 어쨌든 예, 회사 잘 됐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근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근거점이 없기 때문에 탈모는 그만큼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쉽게 풀릴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1년 뒤에 이 자리에 혹시 불러주시면 나와서 한번 리뷰해보시죠. 사실 아까 가치 기반이라는 측면에서는 예, 뭐라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 그런 게 해서, 있을 수 있죠. 네, 의외로 예, 또 수요가 있을 예, 수도 예, 있을 예, 것 그러니까 절박함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이거를 쓰면 내가 이런 것까지 써야 될 정도가 자괴감? 되나? 아니, 자괴감이 들거든요. 또 그만큼 효과를 확실해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불 가격의 이슈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게 절대 항상 까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라는 것은 보험이 돈을 댑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한 60, 70% 정도 돈을 대고 소비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돈은 대개 한 30, 40%밖에 안 되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제품이 보험 적용을 받는 순간 소비자의 본인 부담금은 30,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심지어 싼 거는 보험 5%밖에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제품이 보험 적용이 안 된다? 3배를 내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3배나 20배를 내야 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돈은 똑같은 제품인데 보험 적용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몇십 배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왠지 이건 의료기기로 안 됐어. 왠지 조금 후질 것 같은데 가격은 20배야 또는 3배야. 이렇게 돼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손뜻 손이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하나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럼 직접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주로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 조금 수월한 게 기존 제품에 얹어가는 경우가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웨어러블의 헬스케어 기능을 얻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넣었는데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애플워치 같은 거 안 쓰시죠? 네. 네. 그러니까 애플워치에 대해서는 애플워치도 요새 이번에 6세대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플워치 이미 예전부터 심전도 센서라든지 뭐 그 산소 포화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놓고서 아 이게 드디어 애플도 봐라 헬스케어다 이게 헬스케어 제품 아니냐 그래서 역시 뭐 다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생각이 좀 달라요. 과연 그 기능의 헬스케어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저도 유부남입니다만은 애플워치가 이제 사고 싶어요. 6세대 나왔으니까. 네. 접속자 수가 확 떨어지고 있어요. 아, 뭐 여성분 별로 안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왠지 그냥 사면 와이프한테 등짝 스매싱을 딱 당할 것 같으니까 와이프한테 가서 아, 야 나도 이제 중년이 다 돼가잖아. 왠지 건강관리 해야 되는데 야 새로 나온 애플워치에 심전도가 있네? 내가 이걸로 건강관리 열심히 해볼게. 라는 설득 용도가 아니겠느냐. 또는 총각이라 하더라도 왠지 내가 50만원짜리 애플워치를 살려니까 이거 사도 되나 싶은데 그래 이거는 심전도까지 들어있어서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라는 자기 합리화가 된다는 게 전 오히려 핵심이지 않겠나 싶어요. 네. 제가 객관적인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사실 애플워치를 안 써봤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애플워치를 산 사람 중에 5번 이상 심전도 재본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해야죠. 와이프한테 일단 그쵸?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친구들이 가끔 야 너 뭐 나 때문에 그럼 이제 한 2번 해주고 네. 그러고 나면 까먹고 안 쓸 거예요. 과연 그것을 헬스케어 기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헬스케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종의 저희가 왜 요새 스마트폰의 기능 경쟁이 자꾸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카메라로 가잖아요. 네. 카메라가 좋아졌으니까 한번 갈아야지. 와 같은 기능이 헬스케어가 고른 딱 정도의 기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순수한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예, 이게 얹어갈 수 있는 하나의 제품 교체를 위한 뭐 구매를 위한 하나의 핑계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망함을 덜어준다면은 돈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뭐 조루 탈모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물론 의사 만나면 되죠. 근데 의사한테 가서 막 이런 거 설명 왠지 설명하려다가 그 얘기 못 하고 나오기도 하고 괜히 혈압 얘기만 하고 나오고 뭐 이러기도 하고 그렇죠. 또 설명하는 기껏, 과정 자체가 트라우마로 남죠. 예, 예. 기껏 처방전 받았는데 왠지 저 약사 여자 약사님이네 뭐 이러면 이제 좀 거시기하고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불법이니까 안 됩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부터 시작해서 약 배송까지 다 붙여놨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도 이게 좋은 거예요. 네. 약 배송까지 내가 다 해주니까 모든 그 가치 사슬에 있는 가치를 내가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안 그래도 최근 이제 곧 힘스 헐스라는 회사가 이런 걸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걔네가 이제 스펙 그 미리 주식시장에 상장한 그 거. 껍데기랑 곧 네. 이제 합병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준비를 하는 회사가 나올 정도로 네, 예, 그거 네. 모델이 곧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의사 만나도 되지만 민망함을 내 돈을 써서 맡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영양제 사업 역시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먹는 것만으로 건강해질 것 같은 환상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콘텐츠 제공업이 아니겠느냐. 이건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순수 헬스케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다.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니까 마보 막 이런 그, 네. 네, 그 월정액제를 내고 네, 네. 뭐 명상 어떤 코치를 해준다거나 네, 네. 뭐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거나 뭐 이런 힐링을 이런 파는 네, 네. 힐링을 파는 네. 네. 그런 이제 개념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가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재밌는 슬라이드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밑에 써 있기도 한데 이게 오르곤 주입기라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 팔았었대요. 이게 1950년대에. 근데 이게 짐작하시겠지만 사실은 사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판 놈들을 막 추적을 해봤는데 어떤 교수가 이걸 샀대요. 대학 교수가. 네. 그래서 아니 교수님 이거 사짜인 거 아시는데 왜 샀어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 교수님이 산 이유는 아, 자기 아내가 매일 4시간씩 이 안에 들어가 있는다. 네. 자기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아. 헬스케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 네. 네. 아내를 4시간 동안. 이거 요즘 같은 세상에 부적절 농담? 부적절 농담인가요? 근데 농담 아닙니다. 이건 아, 네. 역사적인 사실이고 저는 아, 네. 예, 역사적인 네. 사실을 네.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농담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예, 점점 더 저는 매우 예, 행복한 결혼 생활. 예, 그래서 요는 이제 이런 식의 아, 네. 저희가 일반적이지 않은 가치들이 오히려 헬스케어라는 것을 얹어가는 것이 차라리 특히 B2C에서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스탠더드 오브 케어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결국 표준이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또 가끔 착각할 수 있는 게 뭐 뭐가 됐건 간에 뭐로 가든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뭐 환자 아웃컴이라며 그러면 뭐 뭐로 됐건 간에 환자한테 임상시험 해가지고 효과 있으면 그건 헬스케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의료계에서 받아들여진 원리의 바탕을 두고서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야지 그냥 결과만 좋았다고 보험이나 의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우연히 결과가 좋았으면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네, 거꾸로 되겠지만 결과가 좋았네? 그러면 그 근거를 찾아내서 그 근거가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랑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고 그 연결이 안 되면은 주류 이야기에서 못 받아들입니다. 네. 예로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몇 달 전에 나온 논문인데 뭐냐면은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논문인데 그 저기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한테 디즈니 영화를 보여줬더니 삶의 질이 좋아지더라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반 농담처럼 야 이제 드디어 디즈니가 디지털 치료제 시장으로 들어가는구나. 항암 환자들을 위한 거니까. 네, 축하 받고. 네. 근데 문제는 디즈니 영화는 표준 치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보니까 또 논문은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논문을 그대로 우리가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무슨 영화를 썼느냐? 신데렐라. 아주 옛날 영화들이고 제일 최근 게 인어공주. 아. 그래서 이 논문만 보고 겨울왕국 틀어주면 안 돼요. 안 되네. 그럼 표준 치료가 아니에요. 네. 여기 있는 영화만 틀어줘야 되는데 심지어 얘네도 스탠다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문만 가지고서 저희가 표준으로 받아들이긴 힘든 겁니다. 그러네요. 이거 약간 그 환자분들이 좀 고령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랬을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실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얼핏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주황색이 그 예, 요 영화를 보신 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에 쓴 것 도구 자체가 오히려 디즈니 영화보다 훨씬 재미없다 하더라도 예, 기존 의료에서 통용될 만한 무엇인가를 들고 왔으면 오히려 그건 보험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디즈니 영화를 보험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이제 실험실에서 계셨던 분들이 이거 해봤더니 나한테 직접 해보고 하는데 이거 효과 있더라. 그래가지고 가시려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어떤 원리와 연결점을 찾지를 못하면은 사실은 조금 곤란한 거죠. 네, 네. 그 HBR에 쓰신 아티클에도 그 아칼린가? 아킬리 예, 맞습니다. 근데 표준 치료법이 아니라 약간 좀 조금 곤란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킬리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 저희가 ADHD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제 치료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센세이션을 하잖아요. 예, 게임으로 세상에 이런 걸 병을 치료를 하는구나. 근데 이제 걔네가 FDA를 받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게임이란 형식 자체가 아무리 애들이 쓰기 좋다 하더라도 그건 애들 이야기고. 보험 입장에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표준의 형태가 아닌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한 몇 가지 몇 슬라이드 남았는데 그럼 이제 의사들의 반응입니다. 과연 이제 이런 디지털 치료제 같은 거 만들고 만들어서 의사들에게
자, 이제 처방해 주세요. 우리 이제 논문도 있고 보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내밀면 의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많은 경우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의사의 삶이 피곤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업계,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 예전에는 그냥 대충 통밥으로 그냥 관상보고 진료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디테일한 데이터 환자에 대해서 모아드리겠습니다. 그걸 봐서 환자 맞춤형으로 치료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의사 입장에서 사실 이런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입장을 생각을 해봐라. 나는 예전에 데이터 이만큼밖에 안 봐줬는데 이제 환자 데이터 24시간씩 이만한 데이터를 들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속형 혈당 측정계 옛날에는 하루에 많이 찔러봤자 8번인데 네. 5분에 한 번씩 하루에 아이고, 도대체 몇 번으로 데이터가 이만큼이 돼버리는데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대가는 똑같네? 그럼 사실 귀찮아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 처방을 했어. 연속 혈당 측정계를 처방을 했으면 양심이 있겠죠, 저도. 그럼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처방을 안 하면 되죠. 그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개별 회사가 풀 수 있는 토픽은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정책 당국 같은 데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의사를 귀찮게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의사를 귀찮게 만든 만큼 뭔가 대가를 지급을 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이럴 수는 있겠죠. 그 귀찮은 걸 최대한 우리가 해주고 예를 들면 웬만한 데이터 우리가 다 분석해가지고 의사는 이 한 페이지만 딱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것이 있어야 그나마 이제 의사들로 나서는 거지 야 뭐 히포크라테스 후예니까 뭐 이런 건 당연히 처방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의사도 그냥 생활인인 거고 야 우리도 안 그래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드니가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의사가 처방하면 또 끝나는 거냐? 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슬라이드는 사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어디서 찍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ADA라고 나오는데요. 네. ADA는 American Diabetic Association, 미국 당뇨협회. 아, 네. 전 세계에서 당뇨병 제일 잘하는 교수님들, 의사들이 모인 학회입니다. 자, 이게 왜 웃긴지 아시겠죠? 전부 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고요. 요 한 명, 할아버지 한 명 이제 계단 올라가십니다. 여기 있는 의사들이 학회 끝나고 진료실로 돌아가면 뭐라 그러실까요? 아, 야, 이 환자들아, 니들이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에스컬레이터 쓰고 엘리베이터 타니까 건강이, 당뇨가 안 좋아지잖아. 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본인도 선택해야 되면은 이렇게 가신다는 거죠. 네. 그럼 의사들이 이 모양이면 환자들은 얼마나 부지런히 본인 관리를 하실 거냐. 안타깝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에 나온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글자가 조금 작은데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그 불면치료제를 만든 앱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나눴어요. 반반 갈라서 반은 딴 거 주고 반은 앱을 쓰는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946명한테 앱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 500명 이상이 단 한 번도 앱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쓴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앱을 열어보지도 않은 게 절반 이상이에요. 네. 야, 인간은 진짜 게으르구나. 세상에 앱 한 번 열어보는 게 뭘 그리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게 환자들은 게으르다 어쨌든 자신의 건강을 위한다고 늘 말은 하지만 행동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요즘 사람들 맨날 핸드폰 들고 다니고 뭐 지하철 타면 하루 종일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던데 보통 이런 제품들이 한 번에 10에서 15분 정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8에서 12주 정도 써야 효과가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10에서 15분 하루 종일 스마트폰 쓰는 거 생각하면은 뭐 그 정도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매일매일 10에서 15분 이상 쓰는 앱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쇼핑 앱 매일매일 15분 쓰기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앱을 가지고 제가 예를 한번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하루에 일평균 쓰는 앱 시간입니다. 네, 여기 잘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아니 사용 일수입니다. 사용 일수가 뭐 30일은 좀 과하다 치고 15일 이상 쓰는 앱으로 일단 줄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한 달간 월평균 사용 시간입니다. 아까 10분씩이라 그랬으니까 한 달이면 300분, 5시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끊으면은 우리가 경쟁해야 될 상대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애들입니다. 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경쟁해야 되는 디지털 치료제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아프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오늘 깊이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아직은 사람이 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지만 인간은 진짜 게으른데
그나마 사람이 좀 붙어서 쪼으면 말을 듣더라라는 게 아직까지의 저는 결론인 것 같고요. 그 이제 의사가 붙을 수도 있을 거고요. 내가 그냥 액바트면 무시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흰가운 입은 사람이 처방해 줬으니까 그래 좀 더 열심히 써야지라든지 아니면 뭐 의사는 힘들겠지만 코치가 하나 붙어서 계속 쪼으니까 써야지라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게 디지털이라고 해서 그래 뭐 앱으로 깔리고 많은 사람에게 쉽게 뿌릴 수 있고 이것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은 거의 끝났고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제일 처음 슬라이드와 연관된 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제일 중요할 것이냐. 아까 제가 스테이크홀더 넷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말씀 잘못 드리면 제가 매장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제일 안 중요하다 이 말씀 섣불리 잘 못 들리는데요. 그 넷 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누가 제일 안 중요할 것이냐. 자, 제 입은 차마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기자님 생각 어떠세요? 프로바이더. 네? 아니요. 아니, 네, 이렇게 설명을 다 했는데 아니 혹시 매장당하기 싫어서 일부러 아, 그럼 환자. 예, 네, 환자. 가 생각보다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메이오 클리닉, 미국에 제일 잘 나가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죠. 네. 메이오 클리닉의 코어 밸류가 뭐냐면은 환자의 니즈가 항상 제일 앞에 온다. The needs of the patient come first가 얘네가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헬스케어 또는 헬스케어 비즈니스 회사 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할 수 있겠죠. 대외적으로 하시지만 대내적으로 이렇게 믿고 계시면은 상당히 난감한 겁니다. 물론 환자에게 같이 있어야 되죠. 네, 그거는 임상시험 같은 걸 통해서 당연히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만 집착해가지고는 정작 좋은 제품 만들어 놓고 환자에게 사용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험 적용 안 돼줘버리고 의사가 안 써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 제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스타트업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가끔 뵙고 말씀을 나누는데 많이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정말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죠. 뭐가 그리 힘들더냐. 그럼 보통 하는 얘기가 뭐 규제가 많아서 식약처가 까다로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면은 그러니까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닐 수가 있다. 제가 볼 땐 핵심은 걔네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고 핵심은 헬스케어 산업의 구조 때문이다. 그럼 헬스케어 산업을 구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은 헬스케어는 어떤 제품을 쓰는 사람과 제품 쓰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과 거기에 돈 되는 사람이 다 다르다. 근데 셋 다 막강하고 하나라도 삐지면 곤란한데 세상에 셋을 다 만족시키는 비즈니스가 어디 있냐. B2C면 소비자만 만족하면 되고 B2B면 기업만 꼬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려는데 제품을 쓰는 현대자동차 따로 있고 거기에 돈 되는 거 결정하는 놈 따로 있고 제품 쓸지 말지 결정하는 놈 다 따로 있으면 세상에 그 업은 얼마나 괴롭겠느냐. 근데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의 이슈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애매한 영역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헬스케어 문법에서 받아들이기 애매한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많은 제품들이 정통 코스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럴 거면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예 B2C로 가서 의사나 보험을 제끼든지 그게 아니면 의사나 보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자꾸 이게 디지털이 그런 환상이나 착각을 주면 안 된다 예, 라는 것이 저희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두 분이 워낙 네, 특히 예. 그 말씀하신 성격이 네. 꼭 그 의료 헬스케어 쪽만 그런 것 같지 않고 특히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 네. 그런 쪽으로 의사결정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물론 의료업계가 더 복잡하긴 하지만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말씀 주시면 되고요. 그동안 달아주신 걸 좀 읽으면 슈렉처럼 프로그램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조명이 오니까. 네, 윤진 기자님 귀엽다는 멘트를 남겨주신 분이 계시고요. 아이고야. 내용이 유익해요.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남기신 분은 제 옆자리에 앉는 장지훈 기자인데요. 댓글 좀 남기라고 했더니 저거 그냥 남기고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남겨간 것 같고요. 네, 김은정님 세미나 너무 유쾌하고 재밌어요. 네, 에스킴님, 레이첼 B님, HBR 구독하고 처음 듣는데 유용합니다. 혹시 레이첼 B님 가방 받으셨나요? 저희가 요즘에 가방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네, HBR을 넣는 가방을 1년 정기 구독을 하시면 가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우로우에서 만든 고퀄의 가방입니다. 네. 여기 강남 언니. 드디어 질문이. 강남 언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걸쳐 있는 서비스예요. 사실 또 강남 언니는 그 창업자 중에 한 분이 의사이기도 한데요. 아 예, 진짜요? 예.
그 이제 일단 우선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은 이제 강남언니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주로 이제 미용 성형 서비스와 환자들을 연결해 준 O2O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찾았죠. 길을 대단히 잘 찾았고 이제 이게 만약에 본격적인 진료 영역이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똑딱이라고 예약 서비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강남언니의 본격 진료판인데 사실은 걔네도 환자 사용자를 되게 많이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격적인 진료 차원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수가 낮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지불 의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똑딱이라는 서비스가 제대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사가 돈을 내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누가 돈을 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의사는 돈 낼 의향이 별로 없는 거고 근데 환자도 예약 하나 해줬다고 내가 건당 뭐 1,000원, 2,000원 낼까? 아직은 그게 자리 잡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강남언니는 돈을 많이 쓸 의향이 있는 성형외과. 왜냐 어차피 광고비 엄청 태우니까 그중에 일부만 여기 태워도 강남언니 입장에서는 충분하거든요. 그래. 사실 영역을 잘 택한 거죠. 그래서 마침 이제 질문 주신 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에서 의료기기업이 기본적으로 대단히 영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큰 회사 별로 없고. 근데 그나마 상장된 회사로 따지거나 그나마 좀 잘 되는 회사들은 다 뭐냐면은 B급이었죠. 예, 레이저, 임플란트 이런 쪽. 물론 임플란트는 지금 좀 급여화 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잘 돼요. 어차피 보험. 예, 어차피 안 보험 안 되니까 네. 소비자도 돈 쓸 의향도 있는 영역이고 의사도 소비자가 돈을 많이 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내 입장에서 돈을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잘 택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강남언니는 사실은 그 니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틈을 잘 파고들어서 올 수 있었고 저도 물론 이제 요새 조금 그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 이걸 이제 의료 광고 쪽 문제와 관련해서 있긴 한데 저는 뭐 성형 서비스 같은 것들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본격적인 진료라면은 너무 이제 상업화되면 곤란하겠지만 어차피 뭐 그 성형이라든지 피부 관리 같은 곳은 네. 어차피 소비자도 약간 상업화된 걸 알고 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그분들 뭐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이걸 금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이 도는 돈이 있는 곳에 가야 결국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눈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려운 질문이 나왔어요. 그 일단은 그 디스클레이머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눈에 어쨌든 자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사실은 이제 눈 질문 주신 분이 아마 이제 눈의 현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선 이제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눔은 이제 다이어트 서비스죠. 주로 식단을 입력해가지고 살 빼는 걸 도와주는 서비스고 아까 제가 사실은 이제 눔 이야기를 한 셈인데 일부러 이제 디스클레이머 때문에 COI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제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뒤에 디지털 그 코치들 디지털이 아니고 사람 이제 사람 코치를 갖다 붙인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눔 같은 경우고요. 그래서 눔은 그러면 경쟁력 있는 모델이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 실적으로 눔이 미국에서는 그 연매출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터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눔은 어떻게 잘 될 수 있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랑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어쨌거나 그 체중 감량 서비스라는 건 기존에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근데 체중 감량 서비스가 대개는 왜 그런 거잖아요. 뭐 먹는 거랑 연결시키든지 뭐 레이저 아니면 지방 흡입이랑 연결시키든지 이러던데 꼭 그런 게 아니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도와줌으로써 살 빼는 서비스가 예를 들면 웨이트 워처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상장도 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이 상당히 경쟁력 있게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디지털 버전으로 만들었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가 좀 쉬웠을 겁니다. 그게 한 가지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룸이 처음에 물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B2C를 잘 못 들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룸에서 판단하기로는 소비자들은 야, 이거 앱 하나 만들었는데 왜 내가 한 달에 5만 원을 내야 돼?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뒤에 코치를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꼭 코치를 붙인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도 중에 하나로서 사람 코치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사람 코치가 붙으니까 이제 소비자들 계산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사람이랑 뭔가를 하면은 어차피 돈이 들어가겠네. 그럼 5만 원 오케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돈을 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사실 좀 크게 터졌고요. 한국이나 일본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처음에 보다는 사람 코치들 모델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큰 재밌네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인데 가장 디지털적이지 않은 부분이 맞습니다. 오히려 인정을 받는 김윤진 기자도 또
눈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네. AI를 잘 사용한 네. 게 코치 한 명이 회원 한 350명을 한 번에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일일이 다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좀 이게 AI가 보조를 많이 해줘서 뭐 우선순위도 많이 알려주고 하니까 이게 되게 비용 효율성이 꽤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30대 1 이래가지고는 사실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요. 그게 이제 한 350대 1 정도 되면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냥 무식하게 350대 1을 만들어 버리면 아니 뭐 코치 붙어준다며 왜 나는 한 번도 메시지 한번 안 보내줘가 될 텐데 네. 이제 얘가 붙으면서 뭐가 가능해졌냐면 눈 코치가 보고 있는 화면에 그 대시보드라고 하죠. 네.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아, 딱 보니까 내가 관상을 AI가 관상을 보니까 이 인간은 지금 안 건드리면 다음 달 해지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얘 건드려라.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메시지 주는 게 어때까지 제안이 들어가고 코치는 그거 하나 딱 누르면 그냥 그 메시지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잘하는 사람은 어차피 알아서 잘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네. 좀 잘한다 잘한다만 해주는 거고 네. 아 얘는 말 진짜 말 안 듣는구나 네. 그래 어쩔 수 없다 좀 집중 관리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좀 자주 띄워가지고 뭐 말을 띄우게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사실 AI가 도움을 주면서 이게 그러니까 사람만 무식하게 붙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회사로서는 비즈니스로서는 재미없는 비즈니스일 텐데 그것까지를 갖다 붙이면서 예, 이제 말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의 역할이 네, 근본적인 네.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눈 코치와 같은 역할도 의사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좀 더 큰 이야기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이 붙고 이랬을 때 의사의 역할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사실 오늘은 그게 이제 토픽이 아니기 때문에 슬라이드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의사의 미래 모델은 야쿠르트 아줌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편의점 가고 하면 야쿠르트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한국 야쿠르트의 시장이. 그럼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가서 뭐 얘기도 들어주고 뭐 단순히 야쿠르트 하나만 배달하시는 게 아닌 거죠. 야쿠르트는 오히려 그 야쿠르트 배달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심리 상담 서비스? 굳이 과장하자면 예, 이런 식의 그런 식의 가치를 만들어 내신 거지 단순히 야쿠르트 하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의사의 역할도 진료 서비스를 파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그래도 아직 사람들이 흰가운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래도 흰가운이 와서 뭐라고 하면은 그걸 좀 듣고 열심히 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역할들이 의사의 좀 더 주된 역할이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설사 AI가 정말 정확해진다 하더라도 그게 의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할 겁니다. 다른 일반 사회에서의 AI 침투가 다 끝난 다음에야. 왜냐하면 그게 비단 뭐 의사들이 보수적이라서 뿐만 아니라 모든 기존 시스템이 어쨌든 의사가 한다는 걸 전제로 다 짜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사실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로서 AI가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센 AI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사는 야쿠르트 아줌마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그 이를테면 엑스레이를 좀 더 뭐 3-4%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무슨 기술이 있다 그러면 의사들이 자비로 그걸 사서 쓰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사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게 그 의료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의사가 사서 쓰기보다는 병원이 병원이나? 사서 네. 써주겠죠. 그러니까 네. 굳이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은 생산성의 이슈. 네. 네. 예전 같으면 엑스레이 하나 보는데 시간 얼마 걸렸는데 AI가 일단은 완전히 깨끗한 엑스레이라도 잘 발라주면 그걸 대충 봐도 된다면은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결국 시간 절약하면은 그게 돈이니까. 네. 라는 게 이제 그나마 현재로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긴 하고요. 근데 역시 그것만 가지고는 많이 파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회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예, 그냥 병원들이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예, 해서 그냥 오히려 그 목적도 있겠지만 그거 플러스 광고 목적. 야 우리는 AI 병원이야 이제 이렇게 좋잖아요. 그 목적이 오히려 좀 큰 것 같고 순수한 생산성만 가지고는 아직은 병원들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하긴 뭐 몇만 명 막 이렇게 볼 때야 좀 비용 세이브 되는 게 눈에 막 드러날 텐데 네, 그게 예. 아니면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내가 그럼 이걸 썼다고 해서 의사 한 명을 안 뽑아도 되느냐? 또 이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를 20명 쓰는 병원이면 아 20명 대신 19명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럼 20명 쓰는 병원이 아닌 다음에는 쉽지 않을 거고 네. 근데 또 문제는 2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20명이 되게 똑같은 일을 하시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아니거든요. 네. 누구는 흉부, 누구는 복부, 누구는 뭐 근골격계 이게 다 또 네. 전공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네. 전공별로 들어가면
거기서 의사 한 명 뺄 수 있어 없어 하면은 사실 또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가치가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그 이외의 가치로는 큰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실 텐데 예. 이제 AI 인공지능 우리나라에서도 한해 뭐 루닛이나 뷰노 이런 데가 이제 상장하잖아요. 네네. 이런 데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향후 비전은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다 아는 분들이. 예, 뭐 이렇게 예, 여전히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예, 궁금해서 이제 상장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조심스럽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 이제 보험으로 가려면은. 안타깝게도 얘네들로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딱 거기까지거든요. 한 3, 4% 판독 정확도를 해줄게. 그러니까 대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루닛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루닛이 또 제가 좀 엮여 있기도 하고, 그나마 제가 내부 사정을 좀 더 잘 아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아마 뷰노나 다른 회사들로 준비는 하고 있을 텐데요. 루닛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루닛이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디지털 바이오 마커라는 건데요.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은 동반 진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돼. 요새 항암 치료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폐암에 쓰는 약이 아니고 폐암 환자에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쓰는 약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네. 근데 유전자 변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직 검사를 하죠. 네. 띄어가지고 그걸 다져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아, 이 환자는 이 유전자 이상이 있으니까 이 약을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검사의 가치는 뭐냐면은 이 약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 약에 잘 들을 환자만 발라낸 거거든요. 예, 그러면 허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검사 받아서 나온 사람만 이 약을 쓸 수 있어. 예, 그러면 이 검사의 가치는 명백한 거죠. 네. 예전 같으면 이 비싼 약을 아무 환자나 막 쓰면은 답이 안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 한 10%만 발라내서 이 약 쓰게 만들어주는 가치가 있어요. 약 한 마리 막 10만 원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치, 예. 네. 그 한 달, 1년치가 뭐 몇천만 원, 한 번 맞는 게 몇백만 원씩 하는 약이 네. 부지 기수니까, 네. 이게 보험 입장에서는 섣불리 못 받아들이는데, 네. 동반 진단이 붙으니까 이제 말이 된 거죠. 진짜 효과를 볼 사람만 해주니까. 근데 그 짓을 또는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직 검사가 힘든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뇌에 있는 암 같은 거. 예, 조직 검사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네. 물론 꼭 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이거 뚜껑 열어가지고 수술해야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MRI를 찍었어요. 네. 근데 이게 현재 기술로는 MRI만 찍어가지고는 이 항암제 잘 들을지 않을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 MRI 결과와 어쨌든 필요해서 조직 검사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걸 매칭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아 MRI 특징이 예전에는 의사 눈으로 봐서는 몰랐는데 인공지능으로 봤더니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조직 검사에도 이런 게 나오더라라는 게 매칭이 되면은 어차피 이게 위험하잖아요. 여기를 건드린다는 것은.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MRI만 찍어도 동반 진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벨이 되면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건 검사 한 건당이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하는 검사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누누잇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판독 정확도 개선을 하면서 아예 이런 바이오마커를 만들어내는 모델을 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뷰노라든지 다른 이제 유력한 우리나라의 의료 인공지능 회사들도 꼭 이게 동반 진단까지는 아니라도 앞에서 제가 왜 의사가 현재로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내는 인공지능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분간은 시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판독 정확도만으로 수가를 받고 있는 경우 사실상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의 무엇인가를 하나 잡아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10월부터 경증환자 이거 아야 이건 또 좀 다른 거긴 한데 경증환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못 가게 하려고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는데 아까 심하지 않은 경우로 진단 코드를 해가지고 어떤 진단 코드를 가진 사람은 대학병원에 오면 뭐 이제 병원이 페널티를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본인 부담금을 올렸어요. 네. 본인 부담금이 보통 한 30% 될 텐데 그걸 60%까지 올렸는데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사람들이 막 왜냐면 싸니까 네. 워낙 싸니까 워낙 싸니까 네. 아니 뭐 그래도 나는 서울대병원 갈게라고 가셨는데 아 이게 이제 환자 본인 부담금 가지고는 통제가 안 되는구나 해서 그 환자들이 많이 오면은 병원이 받는 돈을 안 주겠다 또는 그 환자들이 일정 퍼센티지 넘어가면 이제 페널티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대형 병원에 있지는 않아서 지금 디테일한 상황은 모르는데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안 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당신은 우리 병원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난감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그 환자들을 분류하는 방식이 좀 크루도 아직 거칠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코드만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코드라는 게 짐작하시겠지만 실제 환자의 상황을 다 반영을 못 하거든요. 그 당뇨병이면 전부 경증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네. 중증 당뇨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천식 같은 경우에도 예, 천식 중에서도 중증 천식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좀 이슈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녹록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병원장이면 아예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속 편하게 환자들 보고 막 구질구질한 소리 하기 싫으니까 예를 들면 당뇨에 경증 질환이 많다. 그럼 저 같으면 당뇨부로 의사를 적게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외래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게 제일 쉽거든요. 네, 그럼 알아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환자는 적게 올 테니까. 아니면 교수님들한테 다른 일 시키고 야 너 외래 열지 마. 네가 외래 열 때마다 내가 손해다. 그래 기존 교수님한테 외래를 적게 열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예, 그게 이제 뭐 얼마나 옳은 일이냐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서 오늘 깊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학병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국에 서울대병원을 할 10개 만들면 안 되나요? 그게 좀 농담 반 농담입니다만은 네. 저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지방에 뭐 지방에 그 지역 무슨 공립병원 이런 걸 만드는 걸 원하지 않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전국의 서울대병원 1, 서울대병원 2를 만드는 그러니까, 거. 네. 네. 근데 다만 조건은 그게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 같아야지 이름만 네. 서울대면 안 된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니까 문제긴 한데 저도 이번에 그 공공병원 논쟁이 있었을 때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페이스북 상으로도 야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이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 원하겠냐? 그거 아니다. 이거 만든다고 서울 가실 분이 안 갈 거냐? 예, 그게 사실은 예, 오늘 사실 스콥이 아니긴 한데 네. 응급이면 그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가시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소아외과 의사 우리나라 몇 명 없다. 뭐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방에서 무슨 응급으로 어디를 가셨는데 잘 치료를 못 받고 뭐 다른 병원으로 토스를 해서 환자가 나빠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응급이 아니면 내 자식이 무슨 선천성 기형이 있다는데 응급이 아닌 이상 그 지역 병원 가시냐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 서울대 가실 거거든요. 서울대 병원 가시고 삼성병원 가실 건데 그게 환자들의 비헤이비언 상황에서 단순히 소아외과 의사를 늘려서 각 지역마다 배치하겠다? 그럼 그 소아외과 의사는 사실은 1년에 몇 건이나 수술을 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 하나 마지막. 마지막 질문. 네. 예, 건강관리 측면에서 손영진님 디지털 헬스케어가 건강관리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효익을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B2C의 스케어의 네. 비전 네. B2C의 비전은 저는 영양제나 마사지 기록 간다면 어느 정도 저 사실 영양제는 관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랑 사실은 같이 뭘 해보자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했던 게 자꾸 이분들이 저를 쇼닥터로 원하시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다 좋아져요. 네가 의사인데 와서 네가 나의 효과를 신용을 네, 제가 신용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네. 저는 그건 싫거든요. 그게 아닌 건 알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그걸 제가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그 혁신할 여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기에 좋게 만들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맞춤형으로 뭘 해준다든지 사실 이미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늘기 시작했는데 뭐 예를 들면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유전자 맞춤형으로 뭔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의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물론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업 자체에는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혁신될 여지도 많을 것 같고 또 약간 기존에 특히 영양제 업이 약간 구태의연했던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뭐 다단계 판매로 밀기식으로 판다든지 이런 한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혁신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올 거 한번 좀 예, 새로운 판을 만들어 가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팔면 먹을 것 같다는데. 근데 제가 확신이 없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이러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막 말도 더듬고 네, 중언부언하기 시작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진짜 요새 건기식 구독 서비스 네. 이런 게 되게 투자도 잘 받고 좀 많이 늘어났다고. 대기업들이 요거 하겠다고 이제 나선들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뭐 빙그랭가 어디서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고 영양제도 구독을 하고 막 네. 해서 이제 아무튼 소분 해준다든지 뭐 포장을 왜냐면 이렇게 통으로만 현재 팔고 있는데 그쵸. 그걸 이제 작은 용량으로 매일매일 뭐 먹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예,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신경 안 쓰고 내가 먹을 거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앱이랑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좀 그런 쪽은 한국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수월하지 않을까. 네 오늘 좋은 사업 아이템이 다 나왔습니다. 네 늦게까지 오늘 그 함께해 주신 원장님과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이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어떻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유익합니다. 어 질문 따로 있나요? 네, 실키님이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셨어요. 아 질문이야. 아, 질문이야. 아, 깜짝이야. 네. 자주 해달래요. 자주. 알겠습니다. 네, 저희 세미나는 또 다음 달에 그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희 또 11월호 이제 곧 11월 1일에 나오니까요. HBR 많이 봐주시고요. 세미나도 항상 또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